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학교 밖 시설을 활용해 교육 과정에 없는 스포츠 수업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오는 12월 9일까지 5차례에 걸쳐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합니다. 울산교육청이 올해 말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우리 아이 예술 놀이터 공연을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울산교육 현장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밖 시설을 활용해 교육 과정에 없는 스포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없었던 스포츠를 체험하면서 코로나19로 하지 못했던 활동을 하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지역 스포츠센터도 매출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북구 중산동의 클라이밍 센터입니다. 전문 강사의 요구에 따라 학생들은 한 발 한 발 옮겨가며 인공암벽 정상에 도달합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힘이 드는 듯 암벽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접할 수 없었던 스포츠 체험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평소에 못해봤던 이런 클라이밍 같은 걸 하면서 뭐 온라인 클래스 때 못했던 거를 학교 와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좀 좋고. 또 코로나19 1단계 전환에 따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야외 체육 활동을 마음껏 즐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등교도 잘 못하고 학교 활동도 잘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외부 활동으로 친구들과 함께 즐김으로써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암중학교의 학교 밖 스포츠 체험은 울산시 교육청의 정책연구학교 지정과 함께 북구청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치 역량이 향상되고 그리고 학생들 체력, 인성, 지혜가 같이 이렇게 향상이 돼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학년이 참여해 지역의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다 보니 코로나19로 위축된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니까 좀 더 활성화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이제 뭐 많은 주민, 시민분들이 약간 센터에 운동하시러 많이 찾아주실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급자치 스포츠 체험. 학교 체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교육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교육청이 지난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학부모가 원하는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 학습 방법과 자녀 이해, 미래 사회 필요 역량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6일에 열린 첫 강의에서는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교육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고 구성의 강사와 최재봉 교수 등이 성교육과 4차 산업혁명 등의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칩니다. 강연 신청은 울산 학부모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올해 말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우리 아이 예술 놀이터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울산교육청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협업해 예술체험활동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공연과 예술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7월 예술공연과 예술체험 지원이 필요한 희망학교를 조사해 모두 30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연장 내 인원은 50명 이하로 최소화하며 나머지 학급의 학생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중구 남해초등학교가 학교 정원에 500여 개의 국화 화분과 바람개비 등을 설치해 꽃과 함께하는 힐링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남해초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습에 지쳐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꽃이 가득한 치유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힐링 정원은 지난 19일부터 2주 동안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힐링 쉼터로 공개됐습니다. 양정초등학교가 올해 10월부터 학교 내 창의 놀이터 담벼락에 평화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평화 벽화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 꿈꾸기를 주제로 학생과 교사, 전문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양정초등학교는 통일교육연구학교로 지정돼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등 통일교육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울산 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울산 교육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